유니티로 간단한 2D 런 게임 만들기 강좌를 수강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사 김채원입니다. 저희는 이 강좌를 통해 C# 스크립트로 오브젝트의 움직임, 게임 흐름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유니티 에디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강좌를 수강하시기 전에 유니티 2.0.1.3.3F1 버전을 설치하셔야 되고 유니티 회원 가입 또한 하셔야 됩니다. 또한 유니티 스크립팅 언어인 C#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기 때문에 C# 언어에 대한 기초 지식은 갖추고 있으셔야 됩니다. 먼저 유니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유니티는 유니티 테크놀로지스에서 개발한 크로스 플랫폼 게임 엔진입니다. 2D, 3D 등 다양한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이며 비교적 가벼운 툴입니다. 이제 유니티 에디터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처음 열어보시면 다음 사진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구역별로 인터페이스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A부터 H까지 많은 인터페이스가 있지만 저희가 오늘 2D 런 게임을 구현할 때 사용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어라키 윈도우입니다.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현재 씬에 존재하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들을 보여주고 이곳에서 게임 오브젝트를 씬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브젝트들끼리 parent, child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현재 보이는 그림으로는 child1과 child2가 parent의 child 오브젝트이고, child2는 child3의 parent 오브젝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론 게임뷰입니다. 게임뷰는 하이어라키 윈도우에 존재하는 메인 카메라의 시점으로 보이는 게임 화면을 보여줍니다. 즉,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 입장에서 보이는 화면을 의미하는데, 이 게임뷰 화면 위에 보이는 게임뷰 컨트롤 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것과 같이 게임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씬뷰인데, 이곳은 게임 제작을 할때 이용하는 뷰입니다. 하이어라키 윈도우에 위치한 오브젝트들은 모두 이곳에 배치되며, 여기서 카메라 사이즈를 조정하고 광원의 위치 또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스펙터 윈도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펙터 윈도우는 직접 마우스로 저희가 선택한 항목을 점검할 수 있는 윈도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어라키 창에 있는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인스펙터 윈도우를 통해 저희가 클릭한 오브젝트 그의 정보를 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 오브젝트에 할당된 트랜스폼, 스크립트, 콜라이더, 리기드 바디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윈도우에 존재하는 에셋을 클릭하면 인스펙터 윈도우로 그 에셋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윈도우는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 모든 소스들을 관리하는 창입니다. 이제 게임 오브젝트에 할당하는 중요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기드 바디입니다. 리기드 바디는 게임 오브젝트를 물리 제어로 동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리기드 바디의 바디 타입으로는 다이나믹, 키네마틱, 스태틱이 있는데 다이나믹은 중력과 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코드로 물리 제어를 할시 복잡할 수 있어서 코드 제어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타입입니다. 하지만 키네마틱은 중력과 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코드로 동적 제어를 하기 적합한 바디 타입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태틱은 아예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에 할당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코드로 제어할 필요가 없는 바디 타입입니다. 또한 이 각각 바디 타입마다 충돌할 수 있는 리기드 바디 타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을 제작할 때이 점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콜라이더는 물리 충돌 처리를 위한 오브젝트의 형태입니다. 오브젝트의 충돌 범위를 지정해 줄수 있는 컴포넌트인데, 저희가 이 지정해 줄 충돌 범위의 형태를 컴포넌트로 추가해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 콜라이더는 말 그대로 박스 모양으로 오브젝트의 충돌 범위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캡슐 콜라이더는 캡슐 모양으로 충돌 범위를 지정해 주고, 폴리곤 콜라이더는 여러 가지 다각형으로 충돌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콜라이더는 꼭 리기드 바디 컴포넌트가 있어야지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추가하면은 무조건 리기드 바디 컴포넌트도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제 2D 런 게임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게임을 제작할 때 필요한 리소스들을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여기 제가 첨부한 사이트에서 리소스를 다운받은 뒤에 유니티 프로젝트에 임포트하신 뒤 다음 챕터에서 설명한 내용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일맵 오브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타일맵 오브젝트를 생성해 주려면은 하이어라키 윈도우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를 클릭한 뒤 2D 오브젝트 타일맵 렉탱귤러를 클릭해 타일맵 오브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저희는 이 타일맵 오브젝트 안에 맵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타일맵 오브젝트에 맵을 배치하려면은 팔레트를 이용해서 맵을 그려주듯이 맵에 오브젝트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팔레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창을 눌러 2D를 누른 뒤 타일 팔레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타일 팔레트 창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새로운 팔레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New 팔레트 창에서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저는 새로운 팔레트 이름을 타일맵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에셋의 타일맵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그 안에다가 타일 팔레트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팔레트가 완성이 됐으면은 여기 이 맵에서 이 맵을 꾸며줄 오브젝트들을 타일 팔레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 창에 보시면은 맵을 꾸며줄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타일 팔레트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선택한 블럭들이 다 타일 팔레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 블록들을 이용해서 타일 맵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먼저 타일 팔레트 조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타일 맵들의 하나하나를 클릭하면서 확인할 수 있고, 저희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타일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신 뒤, 씬 뷰에 원하는 곳에다가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맵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여러 개를 한 번에 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지우개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지우고 싶은 곳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타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원하는 맵의 모양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맵의 모양을 그려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맵을 그려줬으니 이 맵의 충돌 범위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후에 저희가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추가해서 이 플레이어가 여기 땅 위를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땅 위를 걸어 다니려면은 플레이어 오브젝트의 콜라이더와 타일맵 콜라이더가 만나서 서로가 충돌될 수 있게 만들어야지 플레이어가 거기 충돌, 타일맵 충돌 범위 위를 걸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타일맵 콜라이더를 통해 타일맵의 충돌 범위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dd 컴포넌트에 타일이라고 치시면은 바로 타일맵 콜라이더 2D가 뜹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타일맵 콜라이더 2D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플레이어 캐릭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셋 창에서 메인 캐릭터 폴더에 들어간 뒤 핑크맨 폴더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라는 항목이 있을 텐데 이 항목을 펼쳐준 뒤 여덟 번째 항목을 플레이어 이미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씬 뷰에다가 플레이어를 갖다 놓은 뒤 게임 오브젝트의 이름을 플레이어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플레이어에 적절한 컴포넌트들을 할당해 줘야 되는데, 먼저 아까 제가 가르쳐 준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를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플레이어 오브젝트가 점프를 하기 때문에 중력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의 바디 타입은 다이나믹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Add 컴포넌트를 눌러서 박스 콜라이더 2D도 함께 놓아줍니다. 이때 충돌 범위가 현재 너무 넓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크기에 맞춰 콜라이더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Edit 콜라이더 버튼을 눌러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 콜라이더 범위를 수정해 줄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플레이어 콜라이더가 타임의 콜라이더와 자연스럽게 충돌 이제 플레이어에게 스크립트를 적용시켜 플레이어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로 스크립트를 할당해 주어야 됩니다. Add 컴포넌트를 눌러 저희가 부여해줄 스크립트의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저는 플레이어로 스크립트 이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은 바로 맨 밑에 New Script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누르면은 스크립트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Create and Add를 눌러줍니다. 이후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 주면은 플레이어 스크립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플레이어를 키보드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들을 다 지워준 다음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할 변수부터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웨이크 함수는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보통 저희가 선언해준 변수를 초기화해주는 데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get 컴포넌트 스프라이트 렌더러 함수를 통해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설정해준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불러왔습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프레임마다 불려지는 함수로 프레임 단위로 처리해줘야 되는 기능들은 다 이곳에 넣습니다. 저희는 프레임 단위로 키보드 입력을 받고 플레이어를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인풋.getAxisLowHorizontal은 키보드로 왼쪽 키를 입력할 시 마이너스 1을 반환하고, 키보드로 오른쪽 키를 입력할 시 1을 반환하고, 키보드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을 시에는 0을 반환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반환된 값을 H 할당에서 H 값으로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제어할 겁니다. 먼저 키보드로 왼쪽 키를 입력할 때부터 움직임을 제어하겠습니다. 이는 아까 저희가 설정해준 H 값에 마이너스 1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 작동을 해줄 수 있는 변수인 리지드의 속성인 벨로시티, 즉 속도 값에 새로운 벡터를 넣어 플레이어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벡터의 X 값에 저희가 설정해준 스피드 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하여 플레이어에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부여해줍니다. 이때 스피드 값은 무조건 양수여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도 위에 작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작성해 줄 겁니다. H가 1이 들어오는 것은
플레이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스피드에, 이렇게 되면은 스피드에 마이너스 1을 곱하지 않아 플레이어에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속도를 부여해 줄수 있게 됩니다. 엘스, 즉 H에 0이 대입되면 플레이어가 X축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벡터의 X 값에 0을 넣어주도록 합니다.